이번 시간에는 알러지 유발물질에 따른 레머디라는 강의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신체적 증상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좀 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 하나 더 줘서 별두 개짜리 난이도로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번 수업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원인 물질에 이런 레머디가 쓰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게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레머디들을 특징을 좀 알아볼까 했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많은 레머디들을 알아봐야 돼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보다는 다양한 원인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이런 원인에 따른 알러지는 이런 레머디가 쓰인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바나나, 당근,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가 포스라는 게 아니고, 바나나 먹고 알러지가 일어날 경우 포스고, 아니면 당근의 경우 포스를 쓸수 있고, 또 게, 뭐 개털이 날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포스를 쓸수 있고, 그냥 다 각각입니다.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양이. 포스 같은 경우는 개와 고양이에 다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포스 외에 튜버큘륨이라는 요 노소드입니다. 이거는 노소드가 뭐냐면 이제 병든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레머디를 노소드라고 합니다. 예, 그냥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아니면 항생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설퍼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아이들 있죠. 이제 항생제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부작용이 나타나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 설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 요 레머디 같은 경우는 저기 인도에 있는 바퀴벌레로 만든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저도 좀 낯선 레머디인데 바퀴벌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에 알러지 일으키는 아이들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설퍼라든지 나트륨, 튜버클륨, 그다음에 페럼메탈, 이런 것들이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열, 아피스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 때 배웠지만 모든 열에 대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경우 아피스를 고려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개류. 조개류 간혹 잘못 먹으면 뭐 식중독처럼 막 설사가 일어나거나 복통도 일으키고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레머디가 이제 알세니콤이 있고, 요 테르빈, 요 레머디 같은 경우는 좀 신장, 방광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레머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드러기 때 배웠던 얼티카, 이런 조개로 먹고 두드러기처럼 뭐 반응이 일어날 경우 얼티카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맥주, 칼리바이크롬, 이것도 그때 뭐야 농가지 편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칼리바이크 같은 경우는 맥주, 저 아는 친구도 한 명이 맥주를 좋아하는데 조금 마시면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이제 취할, 어느 정도 취할 정도로 맥주를 마시면은, 얘가 기침을 그렇게 계속해요. 재채기를. 기침이 아니면 재채기라고 해야죠. 재채기.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맥주를 먹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때, 칼리바이크로. 그 다음에 커피. 원래 눅스보미카가 이제 다양한 이제 담배라든가, 커피 이런 좀 약간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해독할 때 이제 많이 고려되는 레머디인데, 커피 먹고 알러지가 일어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눅스 보미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 이제 좀 기름기가 많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물성, 이제 흔히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가 여기도 있는데 풀사가 여기 겹칩니다. 풀사틸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돼지고기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소화불량 아니면 설사 뭐 이런 게 나타날 경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꽃가루. 봄철이나 이럴 때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레머디들이 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기나리아 같은 경우는 꽃에 알러지. 꽃가루랑은 약간 틀린가 본데 꽃이 많은, 그러니까 꽃가루가 없더라도 꽃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요거 상기나리아 같은 경우는 비염 치료제나 뭐 이런 코쪽 비염 증상 같은 아니면은 뭐 충농증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 많이 고려되는 레머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 아르세니콘 같은 경우는 과일을 먹고 악화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과일이 이제 또찬 기운이 강한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르세니콘은 이제 찬 거에 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세니콘이 가장 원래는 가장 대표적입니다. 풀사틸라도 고려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헤어 염색체가 있고 오렌지. 오렌지에도 알러지가 있나요? 그다음에 습기. 이 습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집 같은 거 보면 이제 반지하 집이 있잖아요. 그런 반지하 집에 살다 보면 이제 습기가 많이 아무래도 많이 찬다고요. 거기서 그런 데서 오래 살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뭐 비염 증상이라든가 그런 감기 증상 뭐 이런 하여간 그런 알러지 반응들을 다룰 수 있는 게이 둘카마라라는 네모드입니다. 돼지고기는 아까 했고 그다음에 풀. 최근에 자른 잔디. 그러니까 잔디를 이제 그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들이 막 잘려 나가면서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런 곳에 가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예. 이제 아르세니콤 아니 아르세니콤이나 알룸세파. 예, 양파로 만든 네모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여기 둘카도 또 있고. 예. 그 다음에 모기. 아까 전에 농가진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모기 물려가지고 이제 그게 막 심하게 붙는다든가 정말 막 어느 그러니까 모기 보통은 모기 물리면 살짝 이제 가려우면서 약간 볼록 나오는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정도의 반응인데 간혹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나게 부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엄마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 사진을 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요거 큐렉스라는 요거는 모기로 만든 네모입니다. 아무래도 동종이 같은 것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모기 물린 거에 따른 알러지 반응에는 모기로 만든 이런 큐렉스를 쓰고. 그 다음에 양파 알러지.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는 양파에 대해서 호전이 되거나 아니면 악화가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보통은 악화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 양파도 알러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생선. 생선이 두 개가 됐네. 요거는 잘못 제가 준비를 하면서 겹쳤나 봐요. 그 다음에 굴. 굴을 먹으면 악화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코포디움.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딸기의 알러지 반응. 요런 레모드 같은 경우는 산딸기로 만든 레모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결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빨에 이제 생기는 치석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통풍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레모드이기도 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유. 이것도 모기랑 비슷한 건데 이제 모기 외에 다른 곤충에게 물렸을 때 이제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런 요거 이제 카보릭 에시드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기 알아보니까 석탄산이라는 걸로 만든 레모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이제 뭐 과자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단 것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사카롬이라는 이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으로 만든 레모디인데, 요걸로 알러지를 잡을 수 있는데, 요 뭐야 사카롬 같은 경우는 더 공부를 하시면은 그 설탕 이제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이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식완성 증후군, 예,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그런 행동 문제들을 다룰 때 고려되는 레머디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알러지 쪽만 다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에 이런 레머디들이 쓰이는구나 하고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은 이제 스샷을 하거나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급할 때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